어서오세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캐롤을 부를 건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이 목을 쓰는 거, 내 목을 쓰는 거는 갑자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 푸는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랬었죠. 자, 우선 얼굴 근육부터 좀 풀어볼게요. 자, 영어 노래를 부를 때는 얼굴을 크게 크게 사용하고 입도 크게 벌리고, 자, 그러면은 얼굴을 좀 자유자재로 움직여 볼게요. 얼굴 근육을 써보겠습니다. 자, move it, move it, move your face. 자, 자유자재로 움직여 보세요. 자, 직접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자유자재로 움직여 보다가, 자, small face 만들어 볼게요. 다 얼굴을 모아주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Let's make a small face. 자, 이제 Let's make a big face.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하고 있는 거죠? 자, small face. Big face. 자, 이제 오른쪽으로 Let's move your face to the right. To the right. To the left. Up, down, let's make a circle. 애들이랑 이런 거 해도 너무 좋아요. 애들한테 C-I-R-C-L-E 따라해. 동그라미는 circle.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circle, 얼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몸에 익는 영어가 되죠? 자, circle. 아, 그러니까 평촌에 가서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지 뭐예요. 진짜 12월에 내가 가서 입으려고 옷도 다 사놨잖아요. 문센 가서 입으려고. 진짜 둘째도 같이 옆에 아가들 있으면 우리 아가 친구들도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Let's do it together. 선생님이랑 같이 해요. 자, Let's make a big circle. Let's make a small. 입술이 찢어졌어요? 어떡해. 빨리 여기다 바세린 바르고 오세요. Let's make a small circle. Let's make a big face. 잘했어요. 자, 이제 lip trill 좀 해보겠어요. Lip trill 해보겠어요. 시작. 자, 이제 up and down, up and down 할 거예요. 자, motorcycle처럼.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함 이렇게 좀 해볼게요. 안 쓰는 곳 풀어주는 거예요. 하함 마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시작. 하함 마. 아, 우리 리오는 어제는 유치원 쉬고 오늘은 보냈어요. 이제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가려고요. 저희는 휴원 조치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방역 처리 잘하고 있거든요. 어? 베일리비님 얼굴 보러 들어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길게 하냐고요? 하함 이렇게요? 안 되세요? 자, 같이 해요. 시작. 하함 자, 어깨 근육 이런 데 풀어줘야 돼요. 자, 어깨를 이렇게 shoulder. Let's make a big circle with your shoulders. 자, 어깨도 이렇게 풀어주고 앞으로도 풀어주고 어깨로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하면서 밑으로 하함 소리가 배꼽까지 내려간다 생각하고 하함 이렇게 해보고, 또 이제 가성을, 오늘은 뭐 가성이 나오는 노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히이
이렇게도 해볼게요. 시작. 히 누가 내 정수리를 이렇게 당겼다 생각하고 히 히 더 높게 히 히 히 어 더 하면은 나는 아파트에서 쫓겨나겠다. 어제 글쎄 옆집 앞집에 사시는 분이 잡채를 갖다 주셨다고 잡채를 갖다 주셨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잡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사 와가지고 좀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떡을 돌렸거든요. 근데 떡을 받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못 줘서 너무 미안했다면서 어제 잡채를 하셨다고 잡채를 세상에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친해지고 싶었는데 저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시겠다고 중문 닫고 오셨대. 자 이제 저도 목이 많이 풀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해볼게요. 미미미메메메메마마마이 미미미메메메마마마이 하면서 어디를 열어주는 거냐면 여기 비강 여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원래 영어는 여기로 나오거든요. 여기 광대 있는데 여기로 미미미메메메마마마이 해볼게요. 시작. 미미미메메메마마마이 미미미 이런 소리. 여기가 영어가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여기고 영어는 hello hello 이렇게 되죠.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자 미미미메메 wait 해볼게요. wait 미미미메메 wait 돼요?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래서 문센을 나가야 내가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아우 답답해. 여러분을 믿겠어요. 자 각자 내가 한국말 할 때랑 좀 다르다 좀 낯설다 그러면은 성공이에요. 좀 낯간지럽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자 미미미메메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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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you wait 해볼게요. 시작. will you wait will you wait 중창단 할 때 발성한 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will you wait for Willie 해볼게요. 시작. will you wait for Willie will you wait for Willie 잘했어요. 한 번 더 시작. Will you wait for Willie?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 연습할 때도 좋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wait, wait 이렇게 하면 영어가 나가는 소리의 방향 뚫어주는 데 좋거든요. 이렇게 뚫어뻥으로 뚫듯이. Will you wait for Willie and Winnie?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Will you wait for Willie and Winnie? 시작. Will you wait for Willie and Winnie? One more time, 시작. Will you wait for Willie and Winnie?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노래를 할 준비가 됐습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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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주부 캐롤 부르기. 자, 주부 캐롤 부르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AK 플라자에 가서 롯데백화점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다 취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인스타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ingle Bells. 자 Jingle Bells Jingle Bells 발음 한번 해볼까요? Jingle Bells 시작. Jingle Bells Will you wait? 여기 나갔던 그쪽으로 Jingle Bells 거기로 가면 돼요.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나나나나나나나 그렇게 부르셨었잖아요. Let it go랑 똑같이. Let it go, let it go. 다음 노래가 잘 몰라요.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두 곡.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오늘 그런 날은 이제 끝. 오늘 제대로
제대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자, 요거 가기 전에 처음부터 자, 흰 눈 사이로 거기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dashing through the snow. 자, dashing through the snow. 자, 스노우 사이를 확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Dashing through the snow. 자, 먼저 읽어보기 먼저 할게요. 시작. Dashing, dashing through the snow. 시작. Dashing through the snow. 시작. Dashing through the snow.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엄마표 영어가 별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를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애들한테는 엄청난 효과예요. 그러면은 영어를 파랑눈의 사람, 우리 유치원에 있는 영어 선생님,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이 영어를 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 horse open sleigh.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In a one horse open sleigh. 말 한 마리가 끄는 sleigh, 썰매예요. Or the fields we go. Or the fields we go. 요거는 or이 뭐냐면 over.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 over에 vari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 Do you wanna go? 할 때 want to를 wanna 이렇게 하잖아요. W-A-N-N-A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over를 빨리 발음한 거. 그래서 Or the fields we go. 읽어볼게요. 시작. Or the fields we go. 시작. Or the fields we go. 쉽죠? 그 다음에 Laughing all the way. 시작. Laughing all the way. 시작. Laughing all the way. 하하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멜로디 천천히 한번 붙여볼게요. 이 정도 맞아요. 4분의 4박자. 2, 3, 4.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 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하하하. 어때요? 어려워요?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따라하면서 뭐 천천히 해달라, 뭐 slowly, 뭐 이제 나는 잘 된다, I'm doing great. 자, 얘기해주세요. 자, 갑니다. 방금 같은 박자 괜찮죠? 1, 2, 3, 4.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 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하, 하, 하. 쉽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거 두 번 반복하면 여러분 오늘 외워서 할 수 있다니까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One, two, three, four.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 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하, 하, 하. 자, 하, 하, 하를 크게 외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쉽죠? Isn't it easy? It's simple. 자, 이것도 먼저 읽어볼게요. Bells on bobtails ring. 시작. Bells on bobtails ring. 이거 저도 bells on bobtails ring 그냥 맨날 부르기만 했지 별로 이거를 가사를 큰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 bobtails ring이 뭐냐? Bells. 자, 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종이 어디 on 올려져 있어. 어디에 있어요? Bobtails ring. 그래가지고 구글에 찾아봤더니 막 미국 사람들도 이랬대요. 미국 사람들도 그 horse의 이름이
저거냐고. 홀스의 이름이 밥이냐고 그랬대. 밥이냐고. 자, 이제 똑바로 보이죠? 근데 홀스의 이름이 밥이 아니라 이 밥테일, 밥테일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묶은? 약간 포니테일, 포니테일의 하나로 지금 뒤집어졌죠? 포니테일의 하나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밥테일, 밥테일. 그래서 말꼬리가 좀 짧고 좀 짧은 말꼬리를 이렇게 묶은 그 꼬리에 얘를 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꼬리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니테일, 밥테일, 픽테일. 자, 그렇게 해서 반말 Bells on bobtails ring. 읽어볼게요. 시작. Bells on bobtails ring. 시작. Bells on bobtails ring. 쉽죠? Making spirits bright. 시작. Making spirits bright. 시작. Making spirits bright. 자, 우리의 spirit, spirit. 우리의 spirit, 정신.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해줘요? 밝게 해줘요. Bright. Making spirits bright. 시작. Making spirits bright. 시작. Making spirits bright. 잘했어요. 다음. What fun it is to ride.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What fun it is to ride. 시작. What fun it is to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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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죠?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Sing a sle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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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펠링으로 봤을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Sleigh. 썰매에다가 ing 붙인 거예요. Sleighing song tonight. 어려울 거 없죠? 자, 여기서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Oh! 자, 어렵지 않죠? 멜로디 붙여볼게요. 천천히. One, two, three, four. Bells on bobtails ring. 아, 이 멜로디가 이게. 멜로디가 이게. Dashing through the snow. 갑자기 멜로디 뭐야?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아, 맞네. Bells on bobtails ring. Make a... 안내 문자 왔어요. 아이고, 어디 갔어? 아니, 저걸로 들어갔어요.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Oh, what fun it is. 여기 박자만 잘 맞추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Oh, 쉽죠? 어려워요? One more time, 같이 해봐요. 큰 소리로 따라 불러보세요. 시작.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Oh, 혼자 오하니 기분이 이상. 우리 다 혼자잖아요. 우리 다 혼자니까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이거는 읽지 않고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편하게 쉬우니까.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이어서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끝! 끝이고 어제 2절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2절을 봤더니 좀 뭐랄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 미국 사람이 2절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Jingle Bells는 1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불러볼까요? 괜찮죠? 할만하죠? 재밌죠? 자, 처음부터 느린 박자로 시작!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Ha ha ha!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Oh,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Woo!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영어 노래 완창하면 재밌지 않아요? 나도 Let It Go가 죽어도 안 헤어졌는데 이번에 디즈니 스터디 하면서 완창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면 내가 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고 싶어지면 재미가 생기고 재미를 느껴야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쵸?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조금 더 빨리 한 번 더 해볼까요? One, two, three, four.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Ha ha ha!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Oh, jingle bells, jingle. 아유, 배를 하나 가져올 걸.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Woo! 너무 재밌다, 그쵸? 사실 저도 징글베어스를 1년에 한 번만 부르니까 가사가 그 후렴만 알고 앞에 Dashing Through the Snow 뒤에 좀 헷갈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하니까 리프레시가 보이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죠? 자, 이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어려운 노래였다니. 근데 이제 쉬워질 거예요. 징글벨 부분 나오니 마음이 편한. 너무 재밌죠? 이거 3주 동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 어떤 분도 올리셨더라고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with is you. 다 하고 닭살도 났대.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도 부분 부분 외워가지고 그거 한번 완창할 거고 오늘은 몸풀기로 쉬운 거 가고 있어요. 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요거 갈 건데 방금 부르다 오셨어요? 머라이어 캐리 버전으로 갈지 러브 액츄얼리 버전으로 갈지 머라이어 캐리 버전으로 가면 우리 목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거 너무 좋은 노래라서 다 할 거고 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가볼게요.
이거는 쉬우니까 노래 바로 이어서 부를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오, 이게 얼마 만이에요? 눈물 날 것 같아. 러벨님, 얼마 만이에요? 반가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맨날 제가 20명 놓고 30명 놓고 라방 했다고 했죠. 그때 저를 있게 해준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러벨 플로리님이 저런 분 때문에 제가 계속 라방을 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어서 왔어요. 자, 우리 캐롤 부르고 있었어요. 캐롤. 크리스마스 요건 나 홀로 집에 케빈 느낌으로 발음해야 짱 맛인디요. 너무 오랜만이. 맞아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고마우신 분이랍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여기까지 시작.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좋은 소식, tidings는 소식이고요. 당신과 kin은 친척. 당신과 당신의 친척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대요. Good ta. 근데 이 노래에 반전이 있어요. 나 어제 2절, 3절, 4절까지 듣고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그 반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그 다음에 여기 쉽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제가 덕분에 많은 힐링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엄마표 영어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어요. 제가 늘 감사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것 좀 드려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절 끝이에요. 네, 이게 1절 끝이에요. 불러볼게요. 그러면 갑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이게 1절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외우면 돼요?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이 문장 하나만 외우면 이 노래는 사실 완창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쵸? 자, 요것만 10번 할게요. 아, 10번은 너무 심하고 5번 할게요.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자, 이제 안 보고.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어 보이려면 2절을 가야겠다 해서 2절을 찾았는데 2절이 충격적이었어요. 2절이 충격적이었어요. 2절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Oh, bring us some figgy pudding. Oh, bring us some figgy pudding. Oh, bring us some figgy pudding and bring it right here. 그 다음에 뒤에 반복이거든요. 충격이었어요. 되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게 1절이잖아요. 2절은 다짜고짜 figgy pudding 가져와. 이거는 1절은 이거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과 당신의 친척에게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놓고 갑자기 2절에서 피기 푸딩 가져오슈, 피기 푸딩 가져오슈, 피기 푸딩 가져오슈, 지금 당장 가져와.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은 뭔지 알아요? 더 충격이에요. 더 충격이에요.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So bring it right here.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지금 당장 가져와. 그러니까 뭐 please가 없어요. please 완전 배째라예요. 내가 너와 얘 지는 가져온 게 없어. 지는 선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good gifts for you, 뭐 good presents for you. 지는 타이링스밖에 안 가져왔잖아. 지는 소식밖에 안 가져왔잖아. 말로 주댕이로 메리 크리스마스랑 해피 뉴 이어만 세 번 반복.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지가 I brought you a blue diamond 뭐 그게 아니라 지는 타이링스밖에 안 가지고 아노크는. 그래 놓고 그래서 결국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자, 마지막 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처음 저도 1절밖에 몰랐다가 2, 3, 4절 보고 어머 세상에 이런 나쁜 대박 반전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가 푸딩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퀴즈입니다. 푸딩을 피기 푸딩은 겨울에 먹는 푸딩이래요. 피기는 무화과가 들었다는 뜻이고 뭐 겨울에 즐겨 먹는 푸딩이라고 하는데 저도 외국 애들이랑 있으면서 피기 푸딩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 간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충격적으로 나 같으면 안 줬어. 나 같아도 안 줬을 것 같아. 아니, bring it right here. 당장 갖고 오래, 당장. 자, We all like our figgy pudding. We all like our figgy pudding. We all like our figgy pudding. With all its good cheer. With all its good cheer. 얻어 먹었어. 너무 맛있어. 푸딩 너무 맛있었어. 푸딩 너무 맛있었어. 푸딩 너무 맛있었어. With all its good cheer. 저 cheer은 술까지 얻어먹은 건가? 그 cheer 쌀 때 그 cheer인가? 결국 얻어먹었습니다. 충격 속보. 주댕이만 갖고 온 사람이 피기 푸딩을 두 번이나 외쳐서 얻어먹고 거기에 술까지 얻어먹고 갔다는 충격적인 캐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 우리가 이런 거 뭐 바꿔서 부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Oh bring us some 뭐 여러분 뭐 먹고 싶어? 뭐 Oh bring us some yummy cake. Oh bring us some yummy biscuits. Oh, bring us some yummy cookies. 여러분들이 애들이랑 먹고 싶은 걸로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대반전이었어요. 뭐 동요인지 traditional song인지는 traditional song인지 carol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처음 찾아보고 굉장한 충격을 잔혹동화 읽은 느낌. 그리고 어느 노래에서도 bring it right here, bring it right her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가사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불러볼까요? 있어 보이잖아요. 너 오늘 뭐 했니? 나 오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1절부터 3절까지 불렀어. 아침부터 이제 우리 애랑 같이 오면 부르려고. 있어 보이잖아. 아침에 펜트하우스 본 거보다 있어 보이잖아. 아, 난 펜트하우스는 펜트하우스 재밌어요? 난 별로 재미가 없던데. 저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자, 어렵지 않죠? 불러볼게요. 요거는 4분의 3 박자. 1, 2, 3. 1, 2.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2절. Oh, bring us some figgy pudding. Oh, bring us some figgy pudding. Oh, bring us some figgy pudding and bring it right here.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자, 3절.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So bring it right here.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잠깐만, 방금 우리, 아, 갑자기 헷갈려. 방금 이거 부른 거예요? 이거 부를 차례요? We won't, 아니 이거 했지.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했죠? 자, 마지막. We all like our figgy pudding. We all like our figgy pudding. We all like our figgy pudding with all its good chee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나 바본가 봐. 아니 방금 부른 걸. 여러분 마흔 넘어봐요. 나 이제 42살 되는 거야. 42살이 웬 말이야. 나 진짜 너무 생생한데. 20살 때가 너무 생생한데. 근데 20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자, 이렇게 두 곡이 끝났어요. 어때요 여러분? 할만했죠? Can you do it? Yes, you can do it. We can sing two carols now. Isn't it amazing?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노래 하고 마지막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42살 같이 보이지 않으니 괜찮아요. 어머, 우리 동갑이었구나. 우리 80이었구나. 동안이라고 해주시고 고마워요. 우리 Jingle Bells 두 번 부르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1절만 두 번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추 외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한 거를 오늘 하루 종일 불러주세요. 유튜브로 틀어놓고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나랑 했죠? 이제 유튜브 틀어놓죠? 들려요. 리스닝이 돼요. 그냥 틀어놨을 땐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글자로 입력이 됐죠? 멜로디로 입력이 됐죠?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 가서 엄마표 영어를 한다. 왜? 난 영어 캐롤을 부르는 엄마니까. 굉장히 내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성취감이 올라가고 그러면 계속 하고 싶어지겠죠.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자, 징글벨스 천천히 한번
빨리 한번 두 번 연달아 부르도록 할게요. 5, 6, 7, 8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 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Ha ha ha,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Oh,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어때요? 어때요? 할만하죠? 괜찮았죠? 요거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한 번 더 반복. 시작!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Ha ha ha,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He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Woo! 너무 괜찮죠? 만약에 dashing through the snow 그 부분이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오늘 요것만 외워도 사실 성공이에요. 우리나라 30-40대 주부 중에 이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후렴만 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외워도 여러분은 탑 오브 탑 길가에 가다가 아무 아줌마 우리 길 막고 물어봐요. 징글벨스 영어로 후렴할 수 있는 사람이 30-40대 주부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 뇌에 제가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 부분만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여러분의 뇌에 집어넣었어요. 어때요? 들어갔나요? 들어갔나요? 여러분의 뇌에 복잡한 뇌 한 군데에 여러분의 근심 덩어리 하나를 제가 꺼내고 그 안에다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다가 생각을 해봐요. 맨날 사랑밖에 난 몰 아 이거 너무 옛날 노래인가? 어쨌거나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즐겨 부르는 노래 대신에 설거지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걸 부르지 않고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남편이 존경하지 않아요? 남편이 놀라지 않아요?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수업 재밌었어요. 오늘 저희 아이들과 함께 부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버려요. 그럼요, 그럼요. 엄마가 집에서 영어로 캐롤을 부른다? 후렴만 불러도 그 아이는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라센 언어학자 박사가 그랬잖아요. 언어는 불안감이 없을 때 들어가는 거라고. 불안감이 없을 때 익힐 수 있는 거라고. 엄마가 먼저 하세요. 엄마가 먼저 하세요. 저는 그냥 리오한테 피아노 치라고 하지 않고 내가 피아노 치고 있으면 리오가 와서 해요. 내가 책 읽고 있으면 리오가 와서 봐요. 애는 보고 배우는 거지 듣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해라 영어해라, 피아노 쳐라 피아노 쳐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하는 거니까 엄마가 오늘 징글벨스 불러주세요. 지금 여러분 저랑 징글벨스 부르면서 막 무서워 너 이러지 두려워 이런 사람 없었잖아요. 너무 재밌었고 쉬웠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거 문법책에 나오면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 horse open sleigh, 이런 거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 horse open sleigh o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어려운 문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래로 하면서 엄청 쉬웠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고 두려운 모습을 엄마가 숨기기만 해도. 근데 두려운 모습은 어떻게 숨겨요?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내가 즐기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숨기는 거죠 뭐. 그러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도 1절만 두 번 반복해 볼게요. 2, 3, 4절은 이런 게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러봤으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들어보면 잘 들릴 거고, 우리는 그냥 애들이랑 1절만 잘 불러도 너무 훌륭한 거니까. 자, 1절 가볼게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시작.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이놈의 혓바닥도 계속 놀리니 따라오네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one horse open sleigh. 그걸 여러분의 뇌에 집어넣고 이번에는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요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노래 두 곡은 부를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손주한테까지도 불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이, 아니 그게 영어 유치원이에요. 영어 유치원에서 맨날 영어 노래 부르는데 뭐. 왜냐면 노래로 익히는 게 몸으로 익히는 거라서 맨날 이거 불러요. 자, 갑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너무 쉽죠? 너무 재밌죠? 여기만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여기 세 번 반복. 아니, 다섯 번 반복. 시작.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끝났어요. 여러분, 캐롤 두 곡이 끝났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작별 인사하고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항상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Jingle Bell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너무 재밌었죠? 다음 주는 더 재밌는 캐롤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